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헤어 미스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요 아도르 케라틴 레이어드 헤어 미스트입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경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데 위에 20%는 오일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80%는 수분층으로 되어 있어요. 유수분이 최적의 비율로 레이어드 된 헤어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바를 때만 일시적으로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랑 영양이 동시에 채워지면서 그 촉촉함이 되게 오래 지속돼요. 우선 이 제품을 뿌리고 시작해볼게요. 흔들어주고 그냥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저는 밑에 중심으로 뿌려줘요. 향이 진짜 민감한 편인데 진짜 이 향이 진짜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살짝 20살 중후반 언니, 성공한 언니 아들 있잖아요. 막 면품 두르고 막 그런 언니 아들이 뿌릴 것만 같은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만 써도 제가 향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오래 갑니다. 벌써 살짝 좀 차분해진 거 보이시죠? 냄새가 진짜 좋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향에 민감하셔서 향수 못 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코올 향 강해서 향수 못 뿌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향수 대신 써도 될 정도로 향이 진짜 좋아요. 제가 향이 진짜 민감하거든요. 근데 향이 좋다고 하는 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과일향으로 따지면 살구랑 자몽향이 살짝 섞인 살짝 플로럴한데 프루티한 그런 향입니다. 제가 플로럴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선 플로럴 향을 좋아하신다 하면은 진짜 이거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에센스 잘못 바르면 좀 기름지고 떡져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분사력이 진짜 완전 좋아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안개 분사에다가 완전 고운 형태로 뿌려져가지고 떡지거나 그런 느낌 없고 뭉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 우선. 아니 진짜 찐임. 뿌리고 머릿결 보시면 살짝 엔젤링이랑 광채가 좀 돌아요. 아까는 조금 푸석푸석했다면 지금은 완전 부드러운 느낌? 이거 냄새 진짜! 냄새가 진짜 좋아. 끈적이거나 떡지지 않아서 조금 건조하다 싶을 때 그냥 수시로 뿌려주기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단발 고데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고데기는 비달사순 40ml 고데기입니다. 저는 보통 155도에서 170도 사이에 해서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선 반으로 나눠줍니다. 살짝 반 묶은 머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는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C컬로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C컬로 말아주고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고데기는. 뜨거운 열 식힐 때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열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줍니다.
알아주고. 네, 두 번째. 두 번째 단. 여기서 살짝. 이 정도. 여기 똑같이 그냥 C컬러 말아줍니다. 다음 단도 똑같이 C컬러 말아줍니다. 이렇게 시켜주고 이쪽도 똑같이 C컬러 말아줍니다. 다음 단부터 살짝 다른 게 여기 뿌리 쪽에 볼륨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꺾어 뿌리 쪽을 꺾어줍니다.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꺾는 느낌으로 꺾어줘요. 꺾어줘요. 해서 이런 느낌 보이시죠? 직각으로 뿌리를 직각으로 꺾는다는 느낌으로 꺾어줍니다. 살짝 식혀주고 여기 살짝 뿌리 산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머리 앞머리도 똑같이 다 C컬러 말아줍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조금 티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위에 있는 머리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이 C컬 먼저 말아주고 이거를 그냥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 볼륨 살려줘. 뿌리를 이렇게 잡고 살짝 직각으로 둥글게 꺾어주시면 되거든요. 사람 거 보이시죠? 이런 다시 또 C컬로 말아줍니다. 여기서부터 크게 둥글게 말고 끝에를 좀 더 열을 줘요. 식혀주고 우리 한 번 더. 살린 거 보이시죠? 좀 살짝 직각으로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둥글게 하고 끝에를 조금 열을 많이 줍니다. 이런 느낌. 마지막 단은 그냥 풀어서 저는 보통 정수리 뿌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볼륨을 한쪽만 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손으로 새끼손가락으로 좀 한쪽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줘요. 이렇게 타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C컬을 말아줘요. 층이 확실히 잘 보이죠? 이렇게 층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마 볼륨은 나는 첫 번째 단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가르마 첫 번째 날 잡아주고 이거를 그냥 끼워 넣어요. 그리고 좀 1, 2, 3 하고 빼줍니다. 그리고 열을 식혀줘요. 자, 모양을 살짝 잡고 그리고 이게 좀 모양이 잡혔잖아요. 아직은 좀 부자연스럽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거든요. 이걸 넘겨줘, 반대쪽으로. 그리고 안쪽 머리 한 번 더 해줍니다. 똑같이 1, 2, 3 해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잡고 열을 식혀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뽕이 살았죠? 보이시죠? 뽕 산 거. 꼬리빗으로 한번 빗어줘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뽕 산 게. 반대쪽 거를, 아까 했던 거 처음 한 거를 넘겨주고 한 번 더 빗어줍니다. 이러면 뽕이 잘 살았죠? 보이시죠? 뽕이 잘 산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고데기는 끝이 났어요. 두 개의 방법을 제가 잘 하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했던 머리 있잖아요. 마지막 단 머리를 잡고 이렇게 나눠줘요. 두 개로. 그런 다음에 이거를 S컬로 말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S컬. 진짜 크게 크게 이렇게 살짝 풀면서 풀어줘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 초음 머리도 이렇게 에스컬을 넣어줍니다. 저는 근데 보통 C컬을 많이 하고 다녀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슬 풀어줘요. 마지막 마무리로 헤어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릴게요. 아, 네, 진짜.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이 광채 퍼퓸 헤어 미스트가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기 좋은 헤어 미스트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단발 고데기 법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